이 컷을 찍을 때는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이 장면이 들어올 때는 밑에서 바짝 엎드려서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면, 돈이 뭐, 지금 뭐, 제작비가 뭐, 몇십억, 몇백억이면은 어떤 이런 것들 미술톤을 잡겠지만, 돈이 제작비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몸으로 막 최대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세팅 장식을 해야 된다는 거. 안녕하세요. 샤이먼버그 무당벌레 씬넘버 4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어떤 여자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그리움이라는 그 집을 찾아오는 장면이죠. 이렇게 올라오면 이둑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이 집을 찾아서 이제 집으로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카메라가 저 밑에서 이둑이 이렇게 올라올 때 카메라가 잡다가 살짝 이렇게 무빙을 주죠. 카메라 감독님이 무빙을 살짝 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왼쪽에 파란 문 바로 옆에 보면은 여기 초인종 있잖아요. 원래 이제 이 샤이먼버그 무당벌레라는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상한 도둑이 누르는 초인종의 어떤 행동 패턴, 나쁜 도둑이 초인종 누르는 행동 패턴, 착한 도둑이 초인종 누르는, 그러니까 이 집에 이제 각자 다른 도둑들이 3명이 들어오는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 패턴이 있었어요. 캐릭터를 드러내고 각기 다른 도둑들의 개성 있는 성격을 좀 부여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편집이 됐고요. 여기 이둑이 보면 여기 손에 보면 이제 이 손에 보면 이 팔목에 보면 무당벌레 이제 장난감 시계가 채워져 있거든요. 어렸을 때 무당벌레 옷을 엄마가 사줘가지고 그 무당벌레 옷을 입고 놀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이둑한테는. 그러면서 그 추억이, 이둑이 이제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서 엄마를 잃고, 여동생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나의 전부를 뺏어간 그 어떤 상징적인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제 문방구에서 이제 장난감을 동전 넣고 드르륵 뽑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둑이 문방구 뒤쪽으로 어떤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 여자에게 엄마 냄새가 나서 이제 이 집을 알아내서 찾아내서 이 집을 들어왔는데 옆에 보면 이 초인종, 빨간 초인종은 직접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뒤에, 이 초인종 뒤에 보면 전기선이 없어요. 그냥 뒤에 본드로 붙인 거고요. 이 색깔 자체도 페인트 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신을 찍고 남은 그 페인트로 페인트 칠을 했어요. 물감을 좀 혼합해가지고. 이둑이 이렇게 그냥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처음에 관객이 이렇게 보면 자기 집인 줄 알아요. 그렇죠?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잖아요. 솔직히 자기 집이 아니에요. 이둑도 처음 알게 되는 그 집을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처음에 이상한 도둑, 나쁜 도둑, 착한 도둑이 각자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처음에 이둑이 무당 시퀀스가 끝나고 이상한 도둑이 처음 등장하는데 골목을 올라오면서 이 집을 들어갈 때 연출을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냐면, 관객한테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복선을 좀 깔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객이 봤을 때,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이상한 짓들을 하죠. 냄새를 맡거나, 분위기를 감지하거나,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 막 북받쳐 울고, 아이러니 하면서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분위기를 내고 싶었고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이제 5만 원을 주고 집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열쇠 수리공이 문을 따줘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편집해서 뒤에 나오도록 했어요. 오프닝 무당신이 끝나고 이제 영화 전반부가 시작이 될 때 그런 장면들을 미리 보여줄 필요는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미스테리한 분위기와 그다음에 우울한 분위기와 아이러니, 기분 좋지 않은 그로데스크한 그런 느낌의 영상 톤을 좀 관객한테 안겨드리고 싶었어요.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여자입니다. 그분도 이제 단역인데 그분이 이제 간호사세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10개월 정도 연기 레슨을 받고 감독이 창조한 그 열쇠 수리공이라는 캐릭터를 연기 레슨하고 눈빛 연기, 그다음 감정 연기, 행동 양식, 그리고 나중에 촬영 리허설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연기를 잘했습니다. 이제 건달들한테 이제 똥 뿌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 영화 속에서 열쇠 수리공이라는 이 캐릭터는 열쇠 수리공이라는 캐릭터가 단역이지만 열쇠 수리공을 통해서 스토리가 연계가 되고 어떻게 무엇이 드러나고 그리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열쇠 수리공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이제 이상한 도둑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들어가고 이제 문을 닫고,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조그만 문 있죠? 여기가 이제 옆에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에서 솔직히 이 문짝 자체를 페인트를 칠을 할까 하는, 저 구멍을 메꿀까 하다가 그냥 자연 그대로 놔뒀습니다. 파란 문은 뭐 페인트 칠을 한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둑이 이제 열쇠 수리공을 통해서 이 집을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돌아보죠? 돌아보고 주머니에 손 넣고, 그리고 이거 처음에 신넘버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옥상에 있었던 황아리들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곳곳에 숨겨져 있던, 직접 내려가지고 페인트칠 색감을 줬고요. 창고에 버려졌던 그런 삽들, 방 안에 있던 황아리들, 이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무당벌레 옷을 입고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집에 뭐 이렇게 삽에 막 이렇게 피가 묻어있는 삽과 황아리에 꽂혀있는, 보통 이런 집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영화적으로, 그러면서 이 집이 좀 앞으로 펼쳐지는 살벌하고, 이게 뭐야?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그러면서 제가 연쇄 살인마인가? 광기가 있는 살인마인가? 이런 어떤 공포감과 두려움을 극치 끌어올리기 위한 미술의 한 장식을, 미술톤을 잡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황아리 뒤에 보면 조그만 화분들, 이런 것들도 뒤에서 갖고 와가지고 세팅을 한 겁니다. 영화를 찍을 때, 영화를 촬영할 때 어떤 한 컷 한 컷에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이 기술로나 배경으로나 색감으로나 암시적으로, 그런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도가 풍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이상한 도둑 그 바로 뒤 등쪽에 배경에 보이면, 배경에 보이면 조그만 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오프닝 때 조폭 꼽사리라고 있죠. 환자복 입은 건달이 저 방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을 고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피투성이로 나와가지고 이제 피가 콧구멍에 들어가가지고 동갑아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런 살벌한 느낌들. 그러면서 처음에 오프닝 때 이 집 안에서 건달들이, 조폭들이, 삼류 조폭들이 누군가를 고문하고 납치하고 폭행을 하고 이런 폭력적인 모습 살짝 보여줬고요. 그리고 눈치 빠른 관객들은 이제 이 집에 이거 건달 집 같기도 하지만은 한 컷 한 컷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집이 이 집인지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알 거예요. 하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캐릭터의 집인가? 그러면서 이제 아이러니 하죠. 이상한 도둑이 이제 이 집을 자기 집처럼 당연히 들어옵니다. 근데 자기 집은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 건달 숙소입니다. 그 나중에 밝혀지겠죠. 관객은 이제 이상한 도둑, 무당벌레 옷을 입고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사람이기보다 부자연스러운 사람의 형태와 감각을 갖고 있는 이상한 도둑이라는 캐릭터, 어떤 남자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분위기를 이끌고 들어오는 이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연출을 했을 때 그 황아리의 뒤에 보면은 아까 이제 그 화분 있었잖아요. 화분. 그러면서 이게 좀 길게 뻗쳐 있는 이런 식물들을 요 컷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도둑이 일로 지나갈 때 갈대바 사이사이에 빨간 무당벌레 옷을 입었던 이 이둑이 스쳐 지나가면서 되게 을씨년스러우면서 슬프면서도 되게 외롭고 고독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 앞에서는 이제 식물들이 사이사이에 이상한 도둑이 보이고, 뒷배경에서는 이제 그 옛날 미단지 문이 이렇게 뒤에 걸쳐져 있죠. 샌드위치식으로 이상한 도둑을 이렇게 한 철창식으로 가둬버리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것들은 이제 화분을 다시 돌렸어요. 그래서 아까 이 황아리 요거 있죠, 요거 봐봐요. 여기서 요 장면 요 화분 요거를 이 컷을 찍을 때는 이렇게 장식을 했고요. 이 장면이 들어올 때는 이 밑에서 바짝 엎드려서 이걸 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면 돈이 지금 제작비가 몇십억 몇백억이면은 어떤 이런 것들 미술톤을 잡겠지만 돈이 제작비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몸으로 막 최대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세팅 장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장면도 이제 편집이 된 거예요. 이상한 도둑이 정문에서 수리공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편집해서 나중에 보여주는 거고요. 안에 현관문도 지금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속사정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이제 문을 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대문 현관문 총 두 개 해가지고 10만 원 들었다는 거. 그런데 그래서 그런 장면들은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이상한 도둑이 문을 열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있어요. 장면 전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을 딱 여는데 열 때 소리와 이 문을 여는 행동과 소리로 이제 믹싱이 되면서 장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장면 전환, 트랜지션에 대한 효과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다방면에서 그 톤에 그 영화의 톤에 맞춰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봐봐요. 여기서 이 문을 열면 소리와 장면 전환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문을 열 때는 드르륵 저 소리가 100% 안 나거든요. 뭐 철컹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끽 뭐 소리 난다든지 뭐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을 진전시키면서 이제 실내로 들어가는 장면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쵸? 이둑이 그 문을 이 문을 열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안에 이렇게 문을 여는 게 이제 미닫이 문이 있어요. 그 바구니로 들어가는 미닫이 그 문에 이제 어떤 이제 그림이 붙여져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소리를 앞당겨서 그래서 장면 전환을 진전시키는 장면 전환 효과를 냈습니다. 장면 전환 트랜지션이 이렇게 진전이 되죠. 그리고 정면에 보이면 이제 이렇게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둑이 이제 냄새를 맡고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찬장에 그림들이 붙여져 있죠.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달들의 어렸을 때 사진들.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찬장에 붙였던 효과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안에 이게 유리입니다. 유리. 근데 이 찬장이 좀 필요했어요. 카메라를 촬영을 할 때 이 유리이기 때문에 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사되는 거를 가리는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집에 사는 건달 조폭들에 대한 어린 시절의 꿈들.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고 어렸을 때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뭐 조폭이 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조폭들도 어렸을 때 나도 꿈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고 나도 이런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향수처럼 이제 찬장에다가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조폭들과의 갈등 대립을 이제 이상한 도둑이 이 집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정면으로 이제 화면 타이트하게 이제 건달들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앞으로 이제 등장할 건달들을 정면으로 이제 대면한 장면이죠. 이렇게 대면을 하죠. 이둑이 서서 앉아요. 앉죠. 카메라가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건달들에 대한 이제 어렸을 때 사진들, 추억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쓱 이제 훑는 그런 느낌. 훑죠. 그리고 이상한 도둑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심스러우면서도 행동이 좀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찾고 열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되게 부자연스럽죠.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 같은 것들이 이제 느낌이 나는 거고요. 이제 이상한 도둑이 여기서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위에 보면 이 찬장에 사진, 이 찬장에 붙였던 사진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카메라를 찍을 때 유리이기 때문에 반사되기 때문에 그걸 가리는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상한 도둑이 들어오는 이 집에 예, 살고 생활하는 조폭들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한 백업, 과거들,
어떤 이제 그런 흔적들을 미술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상한 도둑이 맞닥뜨려야 할 건달들, 조폭들이죠. 그걸 미리 이제 등장시킨 거죠. 사진으로 카메라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상한 도둑이 이제 뭔가를 뒤지죠.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뭐가? 관객은 두 개잖아요.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관객은 이 사람이 뭐 들어와서 뭘 놔두고 왔나? 뭐 운동하러 가려도 운동기구를 찾나? 뭐 여러 가지 찾는 이런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도둑이라면 뭐 이제 돈이 될 만한 곳을 찾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일어납니다. 그렇죠? 일어나고 그러면서 딱 맞닥뜨리죠. 고개를 돌리면서 공포 분위기, 호러 같은 호러톤에 있던 느낌의 음악이 흘러가면서 앞으로 이상한 도둑이 이 뒤에 이제 그 찬창이 붙어 있는,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여기에 이 조폭 숙소에서 이제 건달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대립되고 이런 것들이 긴장감 있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는 한 컷을 이제 주인공의 내면적 갈등과 아니면 대립, 갈등의 요소들을 미술톤이나 한 컷 이렇게 한 장만 넘어갈 때마다 좀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끌어가는 느낌들이 있으면 좋아요. 하지만 그 영화의 장르마다 좀 다르지만요. 돌면서 이제 뭔가를 착 쳐다봐요. 그쵸? 쳐다보고 다 이제 다시 화면이,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을 딸 때는 그 장면을 하나씩 다 따고 이 장면을 다시 뒤로 와가지고 카메라가 뒤에서 다시 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이죠? 그러면서 왼쪽에 찬장에는 이제 건달들의 사진들이 붙여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찍으면 카메라가 반사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이제 카메라 반사되는 걸 가리기 위한 목적을 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이제 건달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여기에 이 찬장에 붙어 있는 사진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이제 등장할 거야.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서 살아. 이런 거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도둑이 뭔가를 딱 쳐다봐요. 이제 뭔가를 봐요. 그렇죠? 뭔가 보면 천천히 걸어오죠. 걸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다시 한번 뭔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 들어오면 여기 이상한 도둑 바로 옆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요 그림은 이제 홍하트라는 작가님의 그림을, 제가 이제 영화에 작가님의 그림이 제 영화에 잘 맞는데 그 그림을 영화에 좀 쓸 수 없을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허락을 받아서 그 그림을 이제 그 출력 뽑아가지고 미닫이문에다가 미술톤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좀 괴기스럽지만은 그 형상 자체의 그림 자체가 되게 괴물이잖아요. 이빨도 되게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활짝 드러나 있고,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이상한 도둑의 내면적인 벌레 같은 영혼들을 상징하는 그런 느낌을 한 컷에서도 엿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효과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도둑이 이렇게 이제 뭔가 찾아서 들어가요. 이 부엌으로 가는 장면 때 이 카메라가 무빙하면서 따라가도 돼요. 뒤에 걸치는 주방의 어떤 이런 장면들, 이런 영상들이 너무나 조금 뭐랄까 영화적이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부엌으로 걸어가는 그 찰나에 어차피 불을 켜야 되니까 블랙 프레임을 중간에 3인분 하고, 세 번째 장면 전환될 때 불을 켰을 때 왼쪽에 이 그림의 이 눈동자 있죠? 괴물의 눈동자와 오른쪽에 이상한 도둑이 불을 켜는 장면들, 그리고 위에 이제 환풍기, 그 다음에 고무장갑, 그 다음에 살짝 엿보이는, 앞으로 이제 냉장고를 열 거거든요. 이 찬장도 열 거고, 요 한 컷, 요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요 한 컷을 찍기 위해서, 그리고 요 한 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촬영을 한 거고요. 씬 넘버 4가 이렇게 끝나요. 씬 넘버 5가 넘어가는데, 영화 지망생들이 영화를 찍을 때 시나리오를 쓰잖아요. 이제 촬영 콘티로 발전이 됐을 때, 촬영 콘티를 찍을 때 그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게 좋아요. 기본적인 1차 콘티가 나오면 2차적, 3차적인 거는 현장 로케에 가서 내 그 촬영 콘티하고 좀 비교도 해보고, 그러면서 더 좋은 앵글들, 더 좋은 그림들, 이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좀 더 효과적이고 시각적이고 비주얼적이고 내면적인 갈등과 외면적인 갈등과 어떻게 조금 더 영상미 있게 예술적으로나 아니면 또 재미나게, 그리고 아니면은 정보를 전달하는 다른 여러 다양한 목적을 두고 이렇게 콘티 조절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촬영 콘티 나왔다고 해서 다 그렇게 이제 그대로 찍진 않아요. 또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돌발적인 이제 어떤 변수가 생깁니다. 그때 그리고 더 좋은 장면들이 찍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콘티에 맞춰서 언밸런스가 나서 당혹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출하는 감독들은 항상 먼저 촬영 콘티가 나오면 직접 로케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1차적으로 나왔던 콘티와 로케의 콘티와 비교하면서 조금 더 풍성하고 완벽하고 그 다음에 견고한 그런 촬영 콘티로 다시 한번 리라이팅 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촬영할 때는 진짜 실수 후회 없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으면 좋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신 넘버 4 샤이먼 오브 무당벌레 신 넘버 4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영화 제작기 강의는 구독자 전용이고 라이브 전용이기 때문에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연출, 시나리오, 음악, 영화 그래서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강의나 아카데미 같은 데는 나가고 있는데 돈을 받고 있지만 틱톡이나 유튜브 쪽으로는 제가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셔서 라이브 구독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 저하고 소통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신 넘버 20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신 넘버 20까지는 강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1부터는 다시 새로운 21회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쇼트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러면은 내일 이 시간에는 신 넘버 5 제작 강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샤이먼 버그 무당벌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